우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7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공천 신청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천이 바로 국민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거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이 진행된 지역이 경기, 전남, 충북, 충남에 대한 심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총 12인의 후보자를 단수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특히 호남 쪽에 지역구 확정이 안 돼가지고 발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 후보자 12명의 선거구와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하고 전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기 6개 지역, 시흥시 갑, 정필재, 용인병, 고석, 용인정, 강철호, 이천시, 송석준, 안성시, 김학용, 김포을, 홍철호, 충북 한계구역 발표하겠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김진모, 그 다음에 충남 네 곳, 천안갑 신범철, 공주 부여 청량군 정진석, 서산 태양군 성일종, 당진시 정용선, 전남 여수갑 박정수. 전남 쪽에는 지역구가 많이 바뀔 수 있어가지고 단수 확정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지역 또 그 다음에 경선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3시에 좀 발표를 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밝혀가지고 해놓는 게 후보자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